한산에서 타이페이로 떠나는 날 아침. 양과 공자 유교사원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그녀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번 약속은 진짜로 지켜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케이. 나 간다. 잘 가. 고마워. 타이베이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이상하게 몸 안에서 자신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마치 삶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기차에 올라 타이난에서 느꼈던 벅찬 감정들과 깨달음을 노트에 적어내려갔다. 그렇게 금방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역에 도착했다. 소도시 타이난과 다르게 큰 빌딩들이 가득한 타이베이 도시의 풍경. 강가의 느낌마저도 한국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나 도시 풍경들은 다 닮아 있었고 나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것에 흥미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대만 여행의 꽃이라 했던 대만 음식들도 거의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타이페이에 오자 아까 느꼈던 자유로운 모험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금방 나는 다시 조그맣게 쪼그라들었다. 타이베이엔 양이란 훌륭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계획이란 걸 세워야 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가이드북을 펼쳤다. 사람들이 꼭 해야 한다는 리스트들이 빽빽이 채워져 있었다.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마치 한국에서 그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다 시간만 흘려버리는 짓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문득 8년 전 체코 워킹 홀리데이에서 만났던 친구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체코에 오면 꼭 코젤다크를 먹어야 한대. 그게 여기서 제일 맛있는 맥주라고 추천하잖아. 하지만 난 그게 맛이 없더라. 그래서 모두가 코젤다크를 시킬 때 웨이터한테 스윗한 거 없냐고 달달한 사이다만 나는 거 달라고 말했어. 지금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속이고 원하지도 않는 코젤다크를 사람들과 마시고 있을까? 그 이야기에서 힌트를 발견한 후 내 기호를 따르는 선택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땐 눈을 감고 너 그거 하고 싶어? 묻고 내가 아니? 라고 대답하면 그걸 하지 않았다. 주유펀을 포기하고 베이터우 온천마을에 갔다. 공원에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으며 무술 연습하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타이베이 국립 도서관에 들려 이번 주에 있을 친구의 결혼식 축사를 완성하고 공원 호수에 비치는 물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루는 시립미술관에 들려 반나절 동안 사색에 잠기기도 했고 비를 흠뻑 맞으며 산과 계곡을 산책했다. 그리고 틈틈이 이 도시에만 존재할 것 같은 멋진 건물들을 수집했다. 혼자 하는 여행은 때때로 지루했지만 대체로 행복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행복은 타이난에서 양과했던 여행의 견줄 바가 아니었다. 신기한 일이지. 내 기호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 여행을 하고도 나 혼자 있는 지금보다 양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더 나답게 느껴졌던 사실이. 양과 함께 있던 내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마침 간직하고 있었던 책 속의 문구. 우리는 마치 어떤 기적처럼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비춰지고 해명되기를 기다립니다. 나를 정의하는 것조차도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대만 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와 보았던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가 떠올랐다.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히라야마의 반복되지만 충만한 일상을 그린 영화. 그는 출근길 카세트 테이프로 자신이 좋아하는 올드팝을 듣고
상사에게 휘둘릴 걱정 없이 묵묵하게 청소일을 하고 쉬는 날엔 헌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자신만의 최상 루틴을 완성해낸 이에 이상적인 삶이라고 해석했던 나와 달리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보았던 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건 유토피아를 그린 영화가 아니야. 저건 삶을 견뎌내는 영화야. 돌이켜보니 히라야마의 삶엔 그와 깊게 연결된 타인의 존재가 부재했다. 나의 기호로만 이루어진 하루는 안전할 수 있지만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건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다. 나를 명확히 비출 타자라는 거울을 만나기 위해 조금 더 상처받더라도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고 싶어졌다. 한국에 있는 소중한 몇몇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이들을 운명처럼 만나기까지 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인 채를 선택하고 견뎌왔을까? 나는 어쩐지 혼자 하는 여행을 멈추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